이거들 말씀 가지고 은혜가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이제 드린 지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참 많은 당황을 했고 그렇게 실망도 했지만은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조금씩 그렇게 현장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한두 주가 지나면 이제 완벽하게 전처럼 그렇게 현장 예배를 다 자연스럽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전에는 못 느꼈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게 느끼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늘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던 예배 성공했던 분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두달 동안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들이 참으로 그렇게 홀로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할까. 얼마나 또 세속화될까. 얼마나 세상으로 또 전처럼 빠져들어갔을까. 그것이 가장 제가 걱정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행정 목사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장단기 결석자들 또 이렇게 믿음 약한 이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전화로 양육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코로나19 이 사태와 같은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의 말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갖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미리 다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의 증거들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온 세계가 지구가 마비가 되는 이런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야말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뭐, TV에서도 그러더라고. 연말에 또 다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정말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홀로 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지배받을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은혜 의식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남은 생에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가 이끄는 삶. 돈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이끄는 삶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번 절기를 내 앞에 지켜라. 매년 세번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가 뭐예요? 너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볼 만하면 또 지키고 또 지키고 1년에 세번 그렇게 매년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강조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야말로 이 세 가지 삶의 기초예요. 이 절기 세 가지는 삶의 기초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 이스라엘은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이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이 절기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새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2, 3, 7 달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24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절기의 영적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현지에 있는 우상 문화가 많아요. 지구촌에 어느 종족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살고 있는 칠족 속이 있는데 이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 우상 문화 이 영향 받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같은 문화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당장 뭐요? 제사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돌아가신 부모들의 제사 지내고 그렇게 어디 가서 두 손 모아가지고 절간 가서 절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종교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멘. 다릅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 목요일이지요. 목요일 날 아침에 내가 우연히 그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침 마당을 봤어요. 아침 옛날에는 좀 봤는데 요즘 내가 본 적이 없어 오랜만에 봤는데 보니까 이게 뭡니까 스님 그다음에 이 신부 목사 셋이 앉았어요. 셋이 앉았길래 내가 이것들이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이제 좀 들었는데. 이 신부가 먼저 나와요. 나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고해 성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금 걸린 이 어느 교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당도 아니고 다른 성당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우리 부모님 걸렸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 당신이 다니는 그 이 성당에도 신부가 여섯 명이나 있는데 왜 내게 전화했냐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월요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는데 기도했대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야지 없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간 것을 고해 성사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나왔어요.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기대했습니다. 야, 좀 제대로 할란가 했더니 이게 완전히 입에서 나온 말이 종교라는 것은 계속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도 다 종교다. 같은 종교라고 말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선한 일 있다고 소리하고 들어가더라. 제일 못해 강의를. 제일 잘하는 누구냐? 불교 스님.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 내 한번 싹 지나가더니 다 외웠다니까. 그 정도로서는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하더니 깐디의 말을 한마디 하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깐디가 말했습니다. 생각,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삶을 옮겨지고 삶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주 그 말을 아주 그렇게 조용하면서 쫙 말한다. 사람의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운명이 된다. 그거 뭐 뻔한 소리인데 그렇게 쫙 말하대. 제일 그래도 가슴이 와닿더라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다. 깐디의 말을 인용해서 한거 바뀝니다. 그러나 표정이 제일 이 여자 스님인데 가장 아주 편안하게 보이더라. 나머지 다 안 좋아. 이 신부는 완전 술꾼 같아 보니까 막 의상도 이러고 그런 신부도 처음 봤네. 목사는 매갈이 하나도 없고 저 어디 경기도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주여. 영적인 걸 모르면 종교생활 해요. 우리가 종교입니까 이게? 종교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우리 문화가 그래 돼버렸어.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교회들 중에도 교파들 중에 보면 종교화돼서 목사가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그런 서이단자가 자기도 같은 불교 천주교도 똑같다는 종교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싹 다 생명 없이요. 예수만 생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이 생명인데 생명 이걸 주장을 못해. 도덕 윤리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환경에 영향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향을 거의 다 그렇게 받고 있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세 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 절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세 절기 중심.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 절기 중심으로 살아요. 지금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절기장이라고 부르는 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대단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예요. 그리고 세상 절기라는 것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라고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지켜요. 세상 절기는 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리 정했어요. 미리 정해놓고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본질 의도는 제대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를 놓치고 형식적 절기 준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형식적 절기 준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세 가지 절기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데 영적 의미를 모르고 육적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영적 의미를 평생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충만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 나의 한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바울의 고백.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삶의 고백이요. 이걸 질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한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과 무교 이 절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이것도 하는 이거라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도 절이라도 하고 맥추절이라도 하는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하는 수장절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이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소질 바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던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패스오바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어린 양을 잡는 날, 잡는 첫날이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일주일 후 무교절 이 기간에는 떡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누룩을 왜 제거하라 그랬냐? 자, 누룩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이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전함. 이 누룩은 부풀게 하거든요. 풍작게 한 뭔가 집어든다 말. 그런 누룩 없애고 순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라. 이 의식입니다. 누룩은 창세기 3장의 세상 풍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서 부풀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라 순수하게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나와요. 생명력이 생명력을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확신, 이 생명력, 예수 생명, 영생에 대한 감격, 생명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요? 유월절에 담긴 영적 의미예요. 구원받았다. 내가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부신가제에서 나 빠져나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라라고 해서 맥추절. 자, 유월절 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첫수하게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 유월절 후에 7주를 지나고 지킨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맥주절이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온전히 한 것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가득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오순절이.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이 오순절이 오순절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 환경 지배 안 받으면 성령 충만 살 수 있어요. 환경 지배 받으면 성령 충만 안 돼. 성령 소멸이야. 충만하고 소멸이 들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같은 신앙생활에도 같이 찬송을 불러도 같이 예배를 들어도 달라요. 오늘 보니까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교육자들만 참석해서 그런지 성령 충만한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충만한 거 느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 권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받는, 누가 봐도 당신은 참 충만해 보여. 막 문제 사건 많지요. 누구는 없습니까? 다 있지요. 다 넘어, 다 뛰어넘어. 아멘.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세상 욕심 내가지고는 성령 충만 못해요. 세상 염려 걱정에 잡혀버리면 성령 충만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미움이 있어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 못해요. 성령 충만 쉬운 말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받고 증거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초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내주와 의미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이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습니다. 술 취하면 술 인도 받았더라. 술이 취하면 평소 때 마음 약한 사람이, 말이 없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술만 먹으면 막 부수고 때리고 그거 막 어디서 자기도 몰라. 술이 인도를 받아가. 자, 성령 충만 받아라. 무슨 말이오? 내 생각, 내 잔머리 이런 거 없어. 염려 걱정 없어. 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요. 그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 내 세상적인 계산이 없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성령이 주인돼서 끌려가야 되는데, 성령이 주인돼 끌려가는 삶은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지?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헌신했지? 야, 지금 하라면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인도받?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헌신하고, 헌신. 어떻게 그렇게 내가 했지? 지나오나, 야, 성령이 나를 이끄셨구나. 성령이 끌림 받아야 돼. 내 계산 없어. 내 뭐 앞뒤, 자, 뭐 사람 의식 안 해.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은.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한 번 문제만 오면 계산합니다. 앞뒤 다 잔머리를, 뭐 앞뒤 다 육신적 성령 인도받을 생각 안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남이 욕을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것이 막 비방해도 하나도, 글쎄 말이야, 그래. 욕을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비방을 해도 장치가 안 돼요. 장치 됩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을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에게 책임져 가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니 막,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인본주의, 아직도 성령도 못 바꾸고 성령 충만 안 하다는 증거네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다 안 들려요. 그 소리 그거 다 그 처음에서요. 무슨 욕 말을 해도 그 내게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 바울이 주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전도자들은 일침전 지속으로 나가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이 어디 있어요? 노예 됐다, 포로 됐다, 뭐 속국 됐다. 왜 그 짓 합니까?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지 계속. 아멘. 성령 충만은 그러죠. 성령 충만은요, 환경 초월입니다. 학벌 초월입니다. 모든 뭐 나이 초월입니다. 뭐 상황 초월입니다. 쫄라가 거죠. 일침전이 지속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안에 나라 성령 충만. 그거요, 난 잘 외운다고 됩니까? 우리 청년 때, 청년들이요. 내가 어떻게 2020년도에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했지. 야, 지금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거기 성령 충만입니다. 평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입으로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것으로 치우면요, 말 그대로
이게 뭐가 돼요? 주문밖에 안 돼요. 쭈물쭈물하는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이걸 연불하듯이 주문해 오듯이 둘둘둘둘둘 끝.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건 이걸 둘둘둘둘 아무 내용에 관계가 없어.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기도로 빼버리 뭐가 돼요? 기도 없이 주기도문에 기도 안 해. 주문이죠, 주문. 이걸 뭐라 해요? 형식화된 교인, 형식화된 삶이라. 자, 광야 길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나안 땅과 같이 온갖 우상, 온갖 미신 문화가 뒤엎인 이 세상에 우리가 모여 영적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형식적인 거. 계산적인 거, 염려, 걱정,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담겨 놓으신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라고. 심플하게 사시 바랍니다. 성의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분명하고 행동해도 분명하고 삶 자체가 아주 깨끗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체질은요 만나면 특징이 편안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애니든 노프라블 그대로 I'm okay, you ever are okay입니다. 그냥 그게 복음의 복음 체질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만나면 피곤합니다. 생각이 안 맞았어. 대화가 안 돼. 뭔가 계산이 따로 있어. 지 생각이 막 보여. 저는 들립니다. 들려. 물이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 이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무슨 계산하고 있구나. 다 보여. 그래서 오순절, 자 구원받은 유월절, 그 다음에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 오순절, 자 세 번째가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을 다 곡간에 쌓아놓으면서 감사하는 거지. 수장 다 집어넣는 거요. 추수해 가지고 다 넣으면서 역사절 볼 때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광야시들 초막생활을 했던 이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이들은 지금 또 옥상 그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집은 전부 다 스라브 집이에요. 왜 스라브냐? 스라브 집. 그 편편해요. 지붕이 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파트 없어요. 거의 다 개인집이에요. 그 위에다가 초막절 되면 올라가서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천막을 초막을 지가 그렇게 기념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이거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4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열방이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 즉 구원 얻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들이듯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배경이 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으로 다 들어간 게 이 수장절입니다. 영적으로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크게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 그 천국으로 다 수장절, 천국 입성입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 인생에 대해서 천국에 입성한다.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다 창고에 넣듯이 구원받는 순간 마지막 때 다 이제 천국으로 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여러분은 이 한국 땅에 삽니다. 빛의 사자라고요. 그러니까 빛,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 시민과 천국 가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맞습니까? 그 집이 있다니까요, 우리 천국 간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뭐요? 외국인처럼 살이, 나그네처럼 어색해. 불신자하고 어울리질 않아. 불신자 친구가 없어져야 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있는 이유, 동창회를 왜 가냐? 전도하려고. 전도하는 목적 외에는 친구 하나도 없어. 지금도 불신자 친구가 제일 친하다. 불신자들하고 제일 잘 어울린다.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 술을 먹고 많이 술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 술이. 옛날에는 노름을 막 안 되게 돼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장대기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와 이제는. 어서 노름만 하면 고소만 치면 돈 잃어. 전에는 땄는데 잃어. 그 정상이요. 우상회는 우상 형상들을 이런 거 보면 기분이 괜히 안 좋고 나빠야 돼. 그게 정상이야. 옛날처럼 아주 습관대가 절 뻑뻑하면 안 돼. 우리 영교회는 다 영적인 비밀을 알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는데 무슨 총선을 한다고 대표라는 사람이 이러고 앉아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지 마세요. 쭉정이들. 여러분이요, 세상의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천사가 다 보호하고 지킨단 말이요. 더더하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은요 빛의 사자예요. 영적 VIP예요. 이런 자부심 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보장된 삶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과 아브네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현장에서도 그 바빌론에서도 당당하게 거 있어봐요. 그리 안에 왔을지라도 다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부부 속 들어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 하늘 군대가 지켜주기 때문에 어디 가도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런 당당함이세요. 요즘 사람들은 매가리가 없어, 확신이 없어, 뭐 하는 행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도 정확하지도 않고 행동도 정하지 않고 정신 상태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예스노가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어떤 권세가 주어진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지금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매년 365일 놓치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24시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절기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무슨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늘 영적 교제를 하기 원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대화가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잡고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 이게 24 되는 사람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이 축복을 누리겠나면.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 다 놓치고 있어요.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적인 진리를 모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IQ가 좋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숫자는 적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지금 또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지금 또 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 의미를 모르고 이걸 전달하니까 이거 붙이고 있다니까. 지금도 가죽으로 담아가 묶고 다닌다니까. 그 말이 아닌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종교적으로만 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고 영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건 복음 놓치는 겁니다.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영적 지지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인본주의로 보면 거기는 사단이 꽉 기다리고 있다니까. 사실 이스라엘 절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시간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형식만 붙잡게 만듭니다. 형식만 네 교회 다녀라. 그냥 다녀. 내가 못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다녀. 그냥 형식만 그냥 다녀. 그냥 영적인 거 모르기.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구원. 오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속사 성취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 속이.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알면 큰일 나니까 형식만 가지고 본질을 놓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 다 있어. 자기 모든 계산 다 있어. 자기 선입견 동기 다 있어. 종교.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삼오늘이에요. 삼오직이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하나님의 시간 말씀이 뭐냐? 결국은요, 삼오직을 오직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걸 삼오직으로 가지고 해석해 나가야 돼요. 우리 일평생 삶이 이런 삼오직의 삶이어야 돼요.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은 끝! 끝이에요, 끝.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삼오직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여기에 대비시기 바랍니다. 삼오직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성취 이런 데 가장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세절기를 자세히 보면요. 모두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련됐어요. 그때는 1차 산업이죠. 전부 추수제, 전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와 관련됐어요. 이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이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모두 곡식 거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키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은요,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여하신 분이 육신적으로 부여케 하신다.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걸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는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이로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부유하심. 에베소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얼마나 놀라운지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높이를 알아라. 얼마나 높고 크고 넓은지 그 긴지 길이를 이거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맛보는 것. 좀생인 것이 살지 마세요.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 받은 건 남들이 받은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도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막 돈이 없어 쩔쩔 매고 막 그냥 몸이 아파서 날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육간에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찬양하면 그렇게 되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 때리신데, 날 벌주는데, 그럼 귀신이 그래 말이야,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좀 두드려 맞아라니는 이 덩신아, 이 바보야, 네가 누군지 네가 잘 모르구나.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이 비교시 열등의식 속에 일본 사람 밑에서 내 짓눌려 살는 습관 문화에 있어가지고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인류 국가인 줄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다 그래. 나왔지요? 뉴스 나온 거 알아봤어요? 그 유명한 사람 그랬어요. 한국 이번 이 코로나 보면서 전 세계가 한국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난 걸 배우겠다고 다 오고 막 한국이 된 게 한국 사람만 한국이 인류 국가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인류 국가 맞나? 나도 그렇게 느껴지고 보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 아닙니다. 뭐 BTS에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허무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복음 가진 나라예요. 저는 너 매일 요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예언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락방 가족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 살리 2, 3천 나라 살 수 있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지켜달라고 그거야 불신자도 하는 말이고 누구나 하는 말인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문하면 뭐랄 거예요? 2, 3천 나라 살려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살리는데? 내게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네 복음이 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충만이다. 아멘. 통과. 아멘.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학생들 정말로 지금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반응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바라보지 말고 너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런 말 없어요. 신약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약시대 제일 많은 용어가 여호와란 단어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후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여호와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요. 아멘. 그 예수님인데요. 뭐.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 해요?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보이자 성령. 성령이 오면 내가 하지 못할 또 너희가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리가 평생에 195km 어느 신학자 말해서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끝. 3년. 그런 거리가 195km. 저는 200만 마일을 넘어 300만 마일을 탔습니다. 비행기, 그것도 칼만.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못한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험 전화할 수 있고, 가서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좀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게 가장 답답해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좁아요. 너무 속이 좁아. 너무 생각이 좁아. 근시안이야. 누구나 보면 꼬박이 몰라.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좁은 문화 속에, 체면 문화 속에서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그냥 자기가 눈이 몰라. 한국 전체가 다 그래.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영의 눈을 확 뜨시면 여러분 누군가 알 거예요.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되돌아가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거리를 끌고 모은다. 그런 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들이 더 많은 문제들이 부딪힐 것이란 예상한다. 그리고는 평생토록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며 길을 간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가. 자, 우리는 각종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 지식, 보화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영계의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하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15 총선 전후로 해서 정치권에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 중 하나가 뭐냐? 꼼수라는 단어예요. 꼼수.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로 서로를 향해서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꼼수란 말이 뭐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정도를 긋지 못하고 편법을 스스라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정치권이 째째한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들의 이 정파, 자기들 당파만 유익하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유익을 위해서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정치,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도 우리가 꼼수를 두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꼼수를 두는. 영적으로 볼 때요, 꼼수가 뭐예요? 꼼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닌 뭐요? 내 동기, 내 목적,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꼼수를 두는 삶. 이거를 살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또 세상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영육간에 말라가요. 그런 삶을 살 늘 피곤하고 늘 짜증나고 늘 화나고 늘 기분 나쁘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사단의 가라지 끌려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영계 모든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맛보듯이 그야말로 열매를 많이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막 쏟아져. 그래서 모두가 다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입사 제자를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나를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절기 영적 의미를 들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불어나고 말세의 징조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 주수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꼼수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달라고 주여하며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 아버지